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강남 강북대교회 모든 사역자 그리고 조장 그리고 예비 사역자들과 또 귀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자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함께 누렸을 거라고 또 확신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이 말씀, 이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또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요 사역자 주장 훈련으로 우리 귀한 강남 강북대교회 모든 귀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 듣고 포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결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 추방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오직의 영적 자세와 원이스 집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목요 사역자 주장 훈련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과 집중이라는 이두 가지를 계속 나누고 또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정말 우리 강남 강북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 이라는 것이 짧은 여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 가고 이틀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1박 2일의 여행이다, 3박 4일의 여행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계획을 짜고 또 어디 가서 뭘 먹을지 어떤 걸 타고 갈지를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의 짧은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가되 어떻게 가야 되는 여정이냐?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가야 하는 여정이라면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하루 이틀을 가고 3박 4일을 가더라도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데 일심, 전심, 지속으로 평생을 가야 되는 여정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겠죠. 올바르게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할 수 있는 이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을 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 운동선수들을 보면 보통 프로 운동선수들이 전성기다 하면 뭐 20대 한 중반 후반에서 길어야 30대 초반 전성기가 끝나면 이게 급격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30대 중반, 많이 가야 30대 중반 정도 가서 이제 은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40대를 넘어서도 운동선수를 계속하는, 그것도 프로 운동선수요. 그냥 생활체육인 말고 프로 운동선수를 하되 어떤 기록을 남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뭐가 공통점이 있느냐? 철저히 자기를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지속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40세가 지나서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하되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를 뛰고 기록을 남기고 한다라는 거죠. 뭐 축구로 보면 지금 뭐 예능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보셨던 이동국 씨 같은 경우도 41살까지인가요? 경기를 계속 뛰었죠. 뛰되 골을 계속 넣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병지라는 축구선수 골키퍼가 있는데 이분이 은퇴한 나이가 언제냐? 한국 나이로 46살, 만으로 45세까지 실제로 프로선수 생활을 하고 경기를 뛰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철저히 자기관리를 했다라고 해요. 얼마큼 했냐? 선수 생활을 하면서 술과 담배는 일절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거죠. 경기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 시절 내내 같은 몸무게를 계속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식습관도 그렇고 운동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철저히 관리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평생을 지금처럼 달려갈 수 있는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렙이 40세나 45세나 내가 일반이다 말했던 그것처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 여정을 통해 반드시 우리는 후대에게 올바른 바톤을 전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대회 끝날 전도운동이라면 우리 대회 끝날 랩런트 운동이라면 우리 대회 끝날 말씀운동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후대의 후대를 넘어 전달되어야 될 복음운동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올바르게 세워서 올바르게 가야 하며 올바르게 전달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시스템을 갖춰서 올바르게 걷고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시스템의 기초겠죠. 어디 위에 시스템이 세워져야 합니까? 어디 위에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어디 위에요? 복음 위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 그래서 오직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우리에게 다른 기초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의 영적 자세를 그래서 갖추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건 무엇을 하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답할 말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하는 이 복음 외에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하는 복음만이 완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하는 복음만이 충분하며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오직
이 오직의 기초 위에 여러분 무엇을 세울까요?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상태를 갖추는 겁니다. 오직의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영적 상태를 갖추는 겁니다. 무엇이 서밋입니까? 무엇이 서밋인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서밋입니다.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니스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서밋의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배경을 누리는 그 상태가 바로 서밋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서밋의 상태이고, 그런 나에게 주신 그 하늘 보좌의 배경, 신분과 권세, 나의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서밋의 상태이며, 이 상태를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성취됨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서밋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누리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상의 상태,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 영적 상태를 이제 모아야 되냐? 지속해야 될 건데, 지속하기 위해 세 가지 기둥을 세우라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 뭐에 집중할까요? 오직의 기초 위에 이 서밋의 상태를 누리고자 하면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 집중.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매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발견되어지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집중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일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진짜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그 힘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 집중. 또 무엇에 집중을 나눴습니까? 기도 집중.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뭘 알기 때문에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그걸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집중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늘 드디어 원니스. 원니스 집중. 말씀과 기도와 원니스의 기둥으로 기초 위에 세워져서 영적 서밋의 상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걸 세워가는 겁니다. 이걸 점검해 가시고 이걸 세워 가시고 이걸 목적으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의 기초 위에 서밋의 영적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원리에 집중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것. 그러면 무엇이 원리스입니까? 무엇이 원리스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삶이 일치되는 게 바로 원니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을 알고 내 마음에 담는 것이 바로 원니스라는 거죠. 그 뜻을 내 마음에 품었다면 이제 그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갈 건데 그곳에 동참해서 함께 쓰임받는 삶을 보고 원니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걸음과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원니스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나의 만남과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우리의 언약의 여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우리를 향한. 오늘 읽은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원니스 집중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걸 분별해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원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원천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만들어내려면 쉽지 않죠. 그리고 그 기쁨의 원천을 자꾸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느냐? 일시적으로 잠시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잠시는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곧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컨텐츠나 뭐 미술작품, 음악작품, 뭐 영화, 문화작품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오래가지 않고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가지 않고 길게 가지 않는 이 기쁨에서 원천을 찾으려고 뭐하냐? 탐닉하죠. 거기에 매여버리죠. 그것만 쫓죠. 그걸 뭐 뭐라 합니까?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에서 기쁨을 찾는 걸 보고 알코올 중독이라 하고 다른 뭐 마약에서 기쁨을 찾는 걸 보고 마약 중독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중독 굉장히 많잖아요. 도박 중독도 있고 노름 중독도 있고 똑같은 말이군요. 어쨌든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독되어도 괜찮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중독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누구도 물에 중독됐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물은 우리의 삶의 우리 어떤 육체의 원천이잖아요. 70%가 물인데 물을 자주 마시고 많이 마셔도 좋다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물 막 8리터씩 마신다고 해가지고 너 물 중독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뭐 공기, 산소 중독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산화탄소 이런 건 중독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계했고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거, 물 마시고 숨 쉬는 거, 이거는 중독과 상관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 무엇인가요? 물이 그렇듯 산소가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쩌면 중독되어지라는 겁니다. 그게 기쁨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기쁨은 우리가 뭐랑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 구원의 확신과 그래서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해결되었고 원수의 그 어떠한 권세도 감히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자녀된 축복과 권세를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 영원히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을 날마다 맛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고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누릴까요? 어떻게 구원을 맛보고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8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 말씀 안에서 구원에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 끊임없이 계속 구하라, 뭐 끊임없이 계속 무엇인가를 기도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이에 항상 있어야 될 영적인 교제, 소통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귀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되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어지니까? 기도하는 게 답답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뭔가 격식을 갖추고 틀을 짜서 그것 가운데 뭔가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죠. 기도가 쉽지 않죠. 뭔가 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형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자녀는 그냥 말할 뿐입니다. 자녀는 그냥 구할 뿐이에요. 제 딸이 이제 말을 막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말에 두서가 있느냐? 두서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랬고 저랬고 그냥 지랄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쭉 얘기합니다. 저는요. 아니 그냥 들어줍니다. 앞뒤가 맞고 문맥이 맞고 문법이 맞고 단어가 맞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들어준다라는 거죠. 왜?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아이와 제가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그 아이와 제가 사귀고 노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아이는 끊임없이 자기의 말을 나한테 던지고 저는 그걸 들어주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맞받게 맞대응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모든 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는 자녀가 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능한 힘이 닿는 대로 어떻게든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제 예전에 봤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거기에 이제 조정석 씨가 나오고 그 조정석의 아들이 우주였습니다. 김우주. 극중 이름이.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조정석이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 경험을 되살려서 홍대에 있는 노래방을 가고 싶은 거예요. 혼자 가긴 그래서 아들을 딱 안고 아들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그 홍대에 있는 이렇게 노래방 앞에 서요. 되게 유명한 노래방인데 그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노래방이 어떻고, 이 노래방이 어떻고, 이 노래방에서 아빠의 경험이 어땠고, 이런 추억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가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안고 있는 우주는 아빠의 원함과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고 뭐 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런 말을 해도 저런 말을 해도 이 아이는 전혀 미동치 않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우주에게 묻는 겁니다. 조정석이. 우주 뭐 하고 싶어? 우주가 말하는 거예요. 핫도그 먹고 싶어. 그래서 아빠가 그러죠. 우리 우주는 핫도그 먹고 싶구나. 그러면 핫도그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의도가 있어서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는 싫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하죠. 핫도그 먹으러 가자고. 그럼 핫도그 사주러 가는 겁니다. 그럼 우주가 그래요. 아빠, 두 개 먹어도 돼? 두 개 사준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구하는 건 아빠는 마음을 바꿔서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능력이 한이 없고 그 지혜가 끝이 없어서 모든 걸 풍성히 채우시고 들어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이걸 붙잡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건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과 다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 하나하나하나 세밀하게 소통하라는 거예요. 뭐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게 막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막 떠들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뭔가요?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께 또 대화하고 뜻을 듣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늘은 반드시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걸 붙잡고 방향 맞추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구하지도 않는 것을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어질 겁니다. 세 번째로 뭔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 즉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해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오늘이 응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만남도 응답이요. 오늘의 사건도 응답이며 오늘의 모든 것이 응답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다 이 감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랬냐?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팝니다. 그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근데 그 땅의 목자들, 그랄의 목자들과 다퉈서 우물을 주고 가서 또 팝니다. 또 파는데 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고 또 가서 또 팠습니다.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 지었냐? 르호봇이라 지은 겁니다. 르호봇의 이름이 뭐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히셨다. 누구를 바라봤던 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순종한 겁니다. 달라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알기 때문에 가서 또 판 겁니다.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이삭이 모든 부신자들 앞에서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리라. 이방의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한낱 족장인 이삭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어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한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교회와 이제 원니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직접 세우신 기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 이 교회와 원리스 되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회와 원리스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원이 됐습니까? 날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즉 예배 중심을 말하는 거죠.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예배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의 축을 예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식으로 이걸 통해 나의 하루 일주일 삶 속에 중요한 말씀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 중심이죠. 이 흐름을 타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훈련들에 내가 놓치지 말고 참석하는 겁니다. 유튜브 보시면 여러 가지 훈련들이 계속 제공되어지고 있죠. 뭐 성경반도 있고 기초반도 있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들도 있고요. 이런 훈련들. 또 교회의 훈련만이 아니라 본부와 연결되어지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또는 뭐 알류 중직자 학과 또 올해 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중훈련 등등 이런 그리고 뭐 본부의 합숙, 팀 합숙 이런 훈련들 이 함께하는 게 교회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회의 모든 광고는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붙잡는 게 바로 교회와 원이스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광고들이 있습니까? 이걸 세밀하게 살피고 그걸 기도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동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광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상으로 틀고 주보에 나오고 아무리 아나운서 해줘도 별 관심이 없어요. 잘 모르십니다. 근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가셔서 예배 시작하는 그 시간, 준비하는 시간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잡아보시는 겁니다. 뭐 어떤 광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뭐 지금 본다 헌다 미리 드리기 운동. 이걸 내가 기도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본다 헌당이 마무리 잘 되어져서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본격적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증거와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셔서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게 잘 마무리되어져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무슨 광고 나오고 있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새가족들에게 하나님 이 세례식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는 그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입교로 서는 모든 렘넌트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이 굳게 세워진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글로벌 리더스쿨 개교식도 있고요. 뭐 또 보시면 각 기관마다 중요한 행사 일정들이 안내되어집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죠. 그걸 기도로 담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뭡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요?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4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역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하나 되어지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지역의 분위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사역자들 간에 중요한 일꾼들 간에 사역자와 조장 간에 그리고 사역자와 조장과 지역장 또 전사님까지 그 중요한 일꾼들의 분위기를 보면 그 지역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우리가 지금 이 사역자 조장 훈련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역에서 하나 되어지면 지역이 완전히 살아난다라는 거죠. 분명합니다. 영적 영향력이 미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사역자들끼리 조장까지 해서 모든 지역의 직분자들끼리 정말 재미있게 놀면 된다라고
근데 재미있게 그 노는 게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되어지면 됩니다. 그거 되어지면 끝이에요. 그거 되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 따라 영적인 힘을 얻고 되어지게 됩니다. 교제, 하나 되십시오. 교육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전원생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각 사역자, 조장, 지역장 모든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을지 진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뭐 말하는 건가요?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역 복음화. 그 나라가 완전히 복음화 되어지는 민족 복음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237 나라 세계 복음화에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원이스 되어지는 거죠. 예배의 목적도 교제의 목적도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 세 가지가요.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교회를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본질적인 세 가지 기능이 무엇이냐? 말씀, 케리그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사역, 예배, 또 뭡니까?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 서로 나누고 하나 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봉사, 헌신이라고 말하는 디아코니아, 즉 지역사회에, 이 나라에, 세계에 헌신하는 것. 무엇으로 헌신합니까? 복음으로 헌신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것.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정 역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반드시 되어집니다. 제가 다 간증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할 일이 있겠죠. 반드시 되어지는 걸 저는 받고 저는 간증합니다. 증거합니다. 이 말이 이 언약이 사실이라고요. 증거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정복음화의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장 변화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기 위함이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려내려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의 믿음 가지고 저 기초 위에 서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보시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짜 그 삶을 통해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럼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거는 이제 알잖아요.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 단순히 뭐 그 사람을 돌봐준다, 그 사람을 섬긴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당할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참된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남, 모든 것 가운데 생명살인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통해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서시는 겁니다. 또 무엇이냐? 주일 성수예요.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아까도 말했던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거죠. 주일 성수. 옛날에는 이 주일 성수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주일 성수가 날 일자를 써가지고 주일 그 하루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개념으로 이 주일 성수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또 뭐 그 일요일만 주일이냐, 일주일 내내 주일이지 않느냐, 그날만 지키면 되는 거냐라는 말은 많이 나왔었지만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의미가 많이 바뀌었다고 풍자합니다. 뭐라고 풍자하느냐, 주일, 날일자가 아니라 한일자를 써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려주고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주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쓴다. 다 그렇게 살고 있죠. 뭐 기존 교인들도 그렇고 제가 많이 렘트 생각할 때도 봤던 것들도 그렇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되이 지켜라. 그러면 결단해 보십시오. 예배 우선순위 둔 삶을. 그래서 주일 하루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은혜받고 온전히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 하루로 삼겠다고 여러분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나머지 6일을요. 어떻게 해요? 힘써 행하는 겁니다. 뭐 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6일을 힘써 행하는 거죠.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기 위해 힘써 행했다. 또 반대로 이 주일날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서 6일 동안 어떻게 해요?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장 변화 주역의 삶인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간헐적.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간헐적 신앙생활이십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지속되는 신앙생활이십니까? 간헐적 신앙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간헐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것처럼 뭐 일주일에 2일 정도는 단식을 하고 나머지 5일은 뭐 정상적인 식사를 하거나 8시간 먹고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간헐적이라 그러죠. 이처럼 신앙생활도 간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씀 생각나서 말씀 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생각하고 해야지 하고 나머지는 다시 돌아가는 간헐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거고 지속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이 계속되는 신앙생활을 위해 여러분,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루틴을 계획해 보세요. 한번 표로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뭐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요. 해서 뭐 말씀의 루틴. 월요일 날 뭐 하고 뭐 화요일 날 뭐 하고 수요일 날 뭐 하고 금요일 날 뭐 할지 뭐 기도의 루틴, 뭐 생활의 루틴, 전도의 루틴, 뭐 내 일의 루틴, 내 만남의 루틴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도전해 보세요. 그때 계속되어지는 신앙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들은 모든 강남 강북대교회 귀한 성도들이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오직의 믿음의 기초 위에 영적 서밋의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원리스의 집중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니 교회와 완전히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적 루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오력 주셔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